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제가 먼저 찬송가 가사 1절과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대고 어둠 떠났네. 마음속에 항상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통독하고 있는 민수기 30장 말씀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교역자 수련회로 인하여서 교육전도사인 제가 말씀을 맡게 되었고 민수기 해당 본문이 혹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전 서약에 관한 상당히 제가 설교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구절이어서 제가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제가 이번 현장 목회 실습 때 전하였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온세대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교역자 수련회로 인하여서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인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특명을 받고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떨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알고 오늘 말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로 알고 감사드리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힘듦을 이겨내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빕니다. 또한 교역자 수련회에 나가 계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제 신대원 논문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을 때부터 정말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간성과 신성 혹은 더 간단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한 문맥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 문맥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배반하였습니다. 그곳을 지킨 것은
오직 여인들 뿐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신비롭게도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이것은 주님께서 정말 귀하고도 힘든 기도의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가장 아끼시는 제자 셋을 곁에 두시고 그들과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요,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그 위대한 사역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근심하고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해당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이 사람만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지금까지 이 사람만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그 수치감, 두려움, 소외감, 이러한 것들은 죽음 앞에서 특히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절실한 괴로움을 그 누구보다도 깊고 강하고 넓은 수치에서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 예수님이 신 하나님이셨기도 하시다는 그 귀한 사실은 저희 기독교 신앙, 특히 기독론에 있어서 핵심을 취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저희 말로 하자면, 아이고 죽겠다,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런 깊은 감정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깊은 잠에 빠집니다. 깊은 잠에 빠지고 그때 깊은 어둠 속에, 괴로움 속에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 아무리 괴로워도 죽음의 늪에 빠지지 말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결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희 모두의 마침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참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희는 인간적으로 저희 기도 제목들, 간구가 저희가 뱉는 입술로 고백하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죽음의 그 괴로움 앞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실 때에도 마지막은 이렇게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책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러한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 순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저희 모든 한 명 한 명에게도, 참새 하나까지 그냥 떨어뜨리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저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았듯이
합심하여 드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양갈래 선택의 길에 놓였을 때, 그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모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고, 주님 저를 좀 알아주세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믿습니다만 주님 그럼에도 제 육신이 나약합니다, 주님 이 기도 속에서 저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러한 제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듯이 정말 원하시면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의 논문 주제를 짧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역설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셨고 그 길 외에는 저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정말 끔찍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끔찍한 만큼 정말 끔찍히 저희를 사랑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볼 때 그 십자가가 정말로 있었구나, 정말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을 찢고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도 우리를 하나하나 다 책임지고 계시구나, 그 큰 섭리, 그리고 그 낮아짐의 섭리 속에서 저희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마지막은 저희를 낮추면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태도를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19일 남았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저는 그 당시에 주님을 믿지 않았음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수험생 시절에 신앙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 속에서 어둡고 낙심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선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믿음의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게, 전진할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함께 우리 수험생, 오늘은 특히 김재원 학생을 위하여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김재원 학생을 위하여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우리 기도할 때, 네, 지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힘을 알고 요청하셨듯이 저희 예담교회가 하나 되어서 오늘 이 짧은 순간만큼은 저희의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 김재원 학생을 위하여서 재원 학생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먼저 바라고요. 남은 기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입시를 잘 준비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재원 학생, 김우진 집사님, 오윤주 집사님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재원이가 남은 기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입시를 잘 준비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수험생 과정 인생에서 정말 두 번 다시 안 올 어렵고 힘들고 시험되는 과정입니다. 주님, 이 인생의 큰 시험 앞에서 우리 재원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힘과 동력을 찾는 순간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더욱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재원이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알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재원이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설령 그렇게 될지어라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원이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들을 위하여서 가장 귀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전권적인 책임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원이로나 육신이 약하도다. 저희 인간적인 모든 짐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심령과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기도 저희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 기도의 자리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능이 19일 남았습니다. 수능만이 아니라 각자 입시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 정말 진이 빠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노력이 십자가의 표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재원 학생이 건강하고 평안한 과정에서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최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재원 학생이 이 어려운 시험의 과정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모든 우선순위들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 믿음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잠시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은 원이로나 육신이 약하여 저희의 기도 제목들이 때로는 인간적입니다. 주님, 그러나 참새까지, 그 생명 하나까지 주관하시고 저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옵시고 저희의 부족한 기도 속에서, 믿음이 약한 기도 속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